해안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이 올라 택시 운영이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데요. 네, 택시비 인상으로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태안 버스 터미널 앞. 고속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라탑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태안에선 특히 택시를 타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6일부터 태안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기본 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줄어듭니다. 야간 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 데다 할증률도 최대 30%까지 오르게 됩니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택시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용객들은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 가뜩이나 힘든데 택시비마저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질 거라 말합니다. 짐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이용하게 됐었는데 인상하게 되면서 약간 좀 그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용이 좀 적게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택시비가 오르면 그 코비까지 해서 거의 5천 원 돈이라는 거잖아요. 택시 한번 타는데 그러면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겠죠?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 이제 다른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 올라가야 되겠지요. 이제 뭐 어쩌거나 택시 타시는 분들이 이제 감안하시겠지요. 좀 대도시는 다 올랐는데 여기는 이제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승객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거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환영이죠. 문제는 그 요금 인상 이후로 승객들의 이용률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더 감소가 되는 건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태안군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에 군민들의 양해를 부탁하고 편리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기사님들의 친절한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군민들께 심적 부담감을 완화해 드리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충남 모든 시군의 택시 기본 요금이 4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19일부터 인상된 택시 요금을 적용했고 당진 등 나머지 시군은 인상 시기 등을 택시업계와 조율 중입니다. 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면 호출비 지원 등 택시를 타는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이미정입니다.